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한 부위의 흉터의 종류,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발목을 이렇게 수술한 분이죠. 이게 수술 절개선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개선이 있고, 구멍이 하나도 이렇게 있죠. 이거는 나일론이라는 봉합사로 이렇게 꿰맨 거예요. 이렇게 꿰맵니다. 이렇게 나일론 봉합사로 꿰매는 경우도 있고 안 꿰매는 경우도 있고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같이 꿰맸는데 이런 뻥뻥뻥뻥 구멍 뚫린 게 없죠? 이런 것처럼 이거는 최근에 이제 금속 제거하기 위해서 꿰매고 나서 이제 아직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구멍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구멍의 색깔은 없어집니다. 다만 확대해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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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반은 흔적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꿰맸을 때 이렇게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 장력이 걸리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꿰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즘에는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피부에 사용하는 본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꿰매더라도요, 이렇게 이제 두꺼운 실로 어쩔 수 없이 꿰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흉터가 이렇게 나일론으로 꿰맨 흉터가 좀 커지고, 또 가느다란 실로 꿰맨 경우는 좀 작아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나일론은 보통 이제 이런 보통 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주 있다가 이제 실밥을 벗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열흘 있다가 벗기도 하고, 또 이제 감염이 있거나 그래서 조금 아무는 게좀 늦거나 당뇨가 있어서 아무는 게좀 늦는 분들은 좀더 오래 두기도 해요. 다만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 부위에 이제 미용 수술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테이프나 본드 많이 쓰는데 부득이하게 나일론을 꿰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력이 많이 걸리지 않는 부위에는 매우 가는 실로 꿰매고, 그리고 한 5일이나 일주일 이내에 뽑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흉터, 꿰맨 흉터는 생기지 않게끔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운두가 상처가 얼마나 절개 부위가 크냐, 그리고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부위냐 없는 부위냐, 또 관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나일론으로 꿰매놓고 봉합해놓은 기간, 즉 실밥을 뽑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질문해 볼까요? 자, 요건 보시면 쭉 절개를 했어요. 근데 저 보면 봉합한 부위가 없죠. 이렇게 없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테이프 흉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 아래에 피하 조직은 녹는 실로 꿰맨 다음에 여기 이제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테이프가 이제 한 2주 정도 되면 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개선이 남아요. 근데 보기가 좀 그렇죠. 다만 이게 3개월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이 피부 절개선이 색깔이 이런 피부랑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비슷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크게 이제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보기 흉하지도 않고. 다만 감염이 여기에 생기거나 아니면 체질상 켈로이드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두툼하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막 이게 두껍게 약간 벌어지는 흉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체질상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이제 이거는 쫙 절개선만 있고 또 구멍 뻥뻥뻥뻥 그게 없네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하층을 녹는 실로 꿰매고 피부는 테이프를 붙였던 그런 수술 부위입니다. 그럼 이 까만 건 뭐냐? 이 까만 거는 피떡이 피부에 가라앉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샤워하고 그러면 이거 까만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던 절개선도 시간이 지나면 몇 개월이 지나면 이런 피부색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 이분은 안타깝게 이제 당뇨로 인해서 이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피부 색깔이 좀 거무튀튀하죠. 여기랑 틀리게.
예, 당뇨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수술을 하면 상처가 나면 그 주위가 좀 거무튀튀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예, 이분도 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분도 보면 요렇게가 좀 까무띡띡하죠. 까무띡띡합니다. 여기는 뻥뻥 구멍 뚫렸던 거 보시나요? 뻥뻥뻥뻥. 예, 이거는 봉합했던 부위예요. 나일론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절개 용토는 원래 색깔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당뇨가 있다거나 그런 체질적으로 그런 체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드물지만 이렇게 검적게 피부 색깔이 침착되는 경우도 있어요. 흔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100% 다 이렇게 영원히 안 없어지는 분도 매우 드물겠지만 그리고 색깔이 옅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여기는 이제 색깔이 많이 없어졌죠. 여기도 색깔이 없죠. 괜찮죠. 정상이죠. 요거는 착색이 좀 됐어요. 착색이 됐는데 여기도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렇게 색깔로 돌아올 수도 있고 좀 전처럼 이제 좀 전에 환자분처럼 당뇨가 있거나 그러면 색깔이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기 뻥 뻥뻥 구멍 뚫어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 이렇게 자 나일론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요렇게 실질적으로 절개선은 이렇게 있는데 나일론 봉합사의 압박에 의해서 구멍과 압박에 의해서 생긴 흉터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나일론으로 꿰맸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 장력이 걸려서 벌어지려고 하는 흉터가 아니면 그냥 테이프나 본드치를 해서 꿰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봉합사의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일자로 쭉 있죠? 자, 피부가 하얀 분이에요. 하얀 분인데 약간 검붉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세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 색깔이 이 일반 피부처럼 많이 돌아올 거예요. 조금 상체 삭스 조금의 그 착색이 된다 하더라도 좀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표현하시나요? 이게 구멍 뻥뻥 이제 나사못 박았던 부위인데요. 여기는 이제 절개 부위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빨갛고 까맣고 그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원래 색깔로 이제 돌아가려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일자로 쭉 있죠. 약간은 벌어져 있지만 그렇게 이제 보기 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치 이제 뭐 긁힌 것 같은 그런 흉터인 거죠. 봉합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뻥뻥뻥뻥뻥뻥 구멍 뚫린 그런 지저분한 흉터는 없는 환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시가 나네요. 이렇게 해서 절개했던 부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 색깔로 거의 돌아왔죠. 여기도 이렇게 절개했던 부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거 대부분. 체질이 특이한 경우만 빼놓고, 당뇨 있으신 분들이랑. 그러면, 체질이 일반, 그냥 보통인 분하고 켈로이드인 분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켈로이드인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뽀록하게 올라와요. 물론, 이런 체질적인 것도 있지만, 수술 부위에 따라서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수술 후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흉터가 좀 변합니다. 이런 때 자꾸 마찰이 생기는 부위, 신발을 신고 해서 자꾸 마찰이 생기는 부위에는 상처가 좀 볼록하게 남는다거나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절개선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양말을 신고 계속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흉터가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이제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착색도 조금 더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가 또 이제 관절 많이 움직이는데 관절을 많이 움직이는 손목, 발목,
그런데는 좀 흉터가 조금 크게 남을 수가 있어요. 두껍게. 마찬가지. 여기 앞에 이분은 이제 인공관절이나 유압술을 하면 이쪽으로 절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괜찮다. 여기는 두꺼워지죠? 여기는 괜찮다. 여기도 이렇게 흉터가 두껍게 안 옵니다. 이제 관절이 접혔다 폈다 하는 데가 이제 벌어질라 말라 약간 벌어져. 이렇게 할 때, 발목을 이렇게 뒤로 제낄 때 약간 벌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런 힘이 가해지면 아물면서 약간 벌어지면서 벌어지려고 하는 형태로 아물면 이렇게 흉터의 폭이 약간 넓어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착색된 것도 조금 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발등이 쭉 있죠.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피부는 이렇게 해서 잡히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술한 부위는 자꾸 유착이 되려고 그래요. 유착이란 건 뭐냐면, 여기인가? 여기? 여기구나. 피부가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잡히기도 하고 밀려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흉터가 하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칼에 베인 흉터인데, 이렇게 밀리면 여기 안 밀려요. 이렇게 딱 밀려서 오히려 피부가 접혀요. 이렇게 쭉좀 밀려야 되는데, 이 부위는 유착이 돼서 안고 집히죠. 그런 부위가 생기면은 흉터가 조금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움직일 때. 그래서 여기도 유착이 된 건데, 그럼 그런 유착을 가능하면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수술을 할때 피하에 있는 지방을 막다 제거를 해버리면 유착이 좀잘 생기고요. 그리고 절개 부위에 혈종 같은 게 오래, 그러니까 피 나온 그 거죠. 피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또 유착이 좀잘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방 제거도 잘안 하고, 그리고 핏줄을 꼽아가지고 안에 피가 고이지 않게 하는 것도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유착 방지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착 방지제라는 것도 사용을 해서 유착을 안 생기게끔 하는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이제 피부가 어느 정도 아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독하기 위해서 뭘 덮어놓잖아요. 피부가 아문 상태, 거의 아물었을 때 소독하기 위해서 뭐 덮어놓은 그 위로 그냥 이렇게 살살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살 마사지. 살살 마사지. 그래서 유착을 풀어주면 우리가, 이런 흉터 부위의 통증이라든가, 흉터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이제 줄일 수가 있어. 그러면 2, 3개월 지났는데 유착이 생겼으면 어떡하냐? 유착을 조금 째가지고 밑에를 살살 다 유착을 풀어주고 유착 방지제를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사 치료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다만 심한 유착일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주사 치료는 좀 어렵고, 조금 째가지고 피부하고 피하 조직하고 딱 붙어 있는 부분을 싹 떨어지게 한 다음에 유착 방지제를 넣고, 그 다음에 마사지 같은 걸로 해서 관리를 하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흉터가 그런 종류도 있지만, 안 보이게 하는 흉터도 사실은 중요해요. 약간 피할 수 있으면 우리 시선에서 안 보이는 곳에다가 절개를 놓으면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절개를 하는 것보다 이 뒤를 절개를 하면 어쨌든 이 앞에 내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무지개반증을 수술했는데 여기다 절개를 할 수도 있고 여기다 절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서 딱 봤을 때 여기다 절개하고 여기다 이렇게 절개하면, 이건 제가 한게 아닌데, 이렇게 절개하면 스트레스죠. 근데 여기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측 아래쪽, 여기서 사진 찍는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위에서 본인이 서서 위에서 딱 보면 이 절개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절개선을 내 시선에서, 남의 시선에서 회피할 수 있는 부위에다가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면, 같은 흉터라 하더라도 일단 스트레스를, 눈에 안 보이니까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 밑으로
무지개 밭을 수선할 때 내층 밑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위에서 딱 보면 이 절개선이 안 보이죠. 예. 자, 이걸 볼까요? 자, 이분은 외과 골절을 수술을 해서 이렇게 절개선이 있어요. 절개선이 있어서 나중에 금속판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속판을 뺐어요. 여기 뽕뽕뽕뽕 구멍 조금 내 가지고서는 금속판하고 나사금속을 뺀 다음에 피아 조직을 꿰매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일단 딱 일자짜리 쪼그만 일자짜리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방법론적인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밥을 나일론으로 꿰맨 자국이 이제 보인다고 한그 부분이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부어있는 상태에서 금속 고정술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자꾸 벌어지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프를 붙이면 약한 경우가 있어요. 본드칠해도 약한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일론으로 봉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찍 뽑을 수도 없어요. 왜? 자꾸 벌어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에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는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가로질르는, 그리고 이 구멍의 흉터가 어느 정도는 남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건 외과 골절이에요. 외과. 바깥쪽 복선뼈 골절을 수술하는 분이죠. 벌어지려고 꼬맸지만 벌어지려고 하는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붓기가 있거나 피부가 빵빵, 탕탕한 분들이 있어요. 약간, 말랑, 이렇게 잡히는 분이 아니라, 뭐지? 탱탱한 분들. 그런 분들은 절개를 하면 이렇게 쫙 벌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테이프나 본드칠을 좀안 하고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이제 테이프나 본드, 피부 본드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발목 앞쪽이죠. 이제 관절경 수술하고 이렇게 째고 한 부위인데 이거는 핏줄이에요. 아까 유착은 생기면은 흉터도 그렇고 통증도 조금 남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부 아래 수술한 부위에 피가 안 고이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출혈 같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점상 출혈 같은 것들 때문에 안에 피가 고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핏줄을 이렇게 꼽아놔요. 그래서 이 핏줄은 다음날 뽑기도 하고 이제 안에서 이제 소독을 하고 나서 이거 꺼지를 딱 뗐을 때 꺼지가 젖어 있는 양에 따라서 양이 뭐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면 이거 다음날 뽑기도 하고 만약에 아직도 안에서 이제 진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꿰맬 경우에는 좀 이제 흉터가 이런 구멍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거와 이런 핏줄은 그런 용도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꿰맨 데에는 흉터가 생길 수 있고 발이 많이 부어 있는 것 같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일론을 하는 경우가 옛날엔 많이 있었어요. 엄지발가락, 아니, 세 번째 발가락 끝에가 좀 괴사가 일어나서 발가락 일부를 절단을 했어요. 이런 분들은 이거 그냥 있으면 테이프나 본드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꾸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놓고서나 이제 봉합을 한 거예요. 나일론으로. 이런 경우에는 2주 이상, 저 나일론을 안 뽑기도 해요. 완전히 붙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기는 흉터가 여기에 좀 남죠. 무릎 아래 이제 절단한 거죠. 딱 봐도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제일 두꺼운 나일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꿰맸고, 이렇게 해서 꿰맸고, 이렇게 해서 꿰맸어요. 이분은 훨씬 더 오래, 막 3주 있다가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 3주 정도 기다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경우는 4주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흉터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 전에 했던 나일론 상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므리고 꿰맨 게 지금 이 나일론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나일론에 의한 흉터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앞에서 말씀드린 사진이랑 비슷하죠? 절개선은 이거예요. 절개선은. 근데 이제 많이 붙지 않고 피하 조직을 꿰맸을 때 피부가 딱 오므러지게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프를 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테이프를 안 붙이고 바로 피부 본드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피부 본드. 다만 이 피부 본드로 다 덮어버리면 안에 피가 밖으로 못 나와요. 그럼 안에 피가 고여 있으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본드칠을 할 때도 핏줄 있는 데는 본드칠을 하지 않고 피가 흘러나오는 부위 정도는 완전히 덮지 않고 좀 남겨놓고 나머지를 본드칠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일단은 나일론으로 안 해도 되면 얘랑 테이프를 붙여놓고 핏줄도 이렇게 연결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진물이 안 나와요. 핏물이 안 나오면 그럼 그때 이걸 싹뗀 다음에 그 위에 본드칠을 딱 하면 이제 샤워도 할 수가 있죠. 예, 샤워도 이제 뭐 수세미로 아니 수세미라네 타올로 막 빡빡빡 씻는 그런 샤워 말고 그냥 비눗물로 가볍게 소독도 안 해도 되고 샤워도 할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절개를 했죠. 딱 봐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핏물도 좀 있고. 예, 맞아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고 소독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실이 젖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붓기가 빠진다. 그럼 이거 뗍니다. 떼고 이제 본드라든가 저기 워터 바이오 스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제품으로 싹 덮죠. 그러면은 샤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돈이죠. 몇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 돈이라서 그런 부담은 좀 있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외측이죠. 이렇게 절개한 부위에 꿰매지 않고 테이프를 붙였죠. 소독하더라고 이게 젖어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아물면 떼고 본드칠을 하고 샤워를 할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유지하셔도 돼요. 본드칠 안 하고 대신 이제 샤워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샤워는 아예 못 하냐? 아닙니다. 요게 비닐봉투 같은 걸로 묶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에 쳐보면 톤깁스 한 분들이 샤워할 수 있게 이게 발이나 손이나 이렇게 집어넣는 비닐이 따로 있어요. 기부스용, 캐스트 환자용 이런 제품들이 그거 하고서나 이 부위를 빼놓고 샤워를 하면 되죠. 근데 이 부위까지 같이 바로 샤워를 하려고 하면 이 테이프 떼고 여기다 본드 또는 워터바이오 스킨 이런 거를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 봐도 이제 쪼글쪼글 하시잖아요. 그럼 부피가 한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내비둬도 되고 이거 싹 떼내고 여기 까맣게 피떡앉아있는 거는 살살살살 닦아낸 다음에 그걸 말리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본드 또는 워터바이오 스킨 이걸 바르면 더 소독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샤워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더 다른 케이스인데 보면은 안에 까만 것들 있잖아요. 이 까만 것들 이게 이제 무슨 피부가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피떡이 달라붙은 거예요. 핏물이 핏줄에도 나오지만 이 사이사이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피떡이 말라붙은 거죠. 그래서 얘를 떼내고 이제 알코올 같은 걸로 살살살살 닦아내면 이 까만 것들은 싹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본드칠 또는 워터바이오 스킨 바르든지 그리고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한 2주 정도 버티면 그때 싹 떼면 문제 없이 이제 아무는 그런 방법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네요. 여기 금속 제거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꿰매고 안에 피하 조직을 꿰매고 테이프를 붙였어요. 테이프를 붙이고 이대로 돼도 되고 나중에 본드나 워터바이오 스킨으로 바꿔 주셔도 되고 샤워를 일찍 하시려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벌어지는 것 같아서 한 방을 이렇게 해서 꿰맨 거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향후 치료 방법은 관리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흉터들만 있느냐? 아니죠. 이제 이 환자분은 보면 뭐 당뇨 감염 때문에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피부 이식.
감염이 다 조절된 다음에 이분이 딱 유착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감각도 떨어지고 가끔은 시리고 저리고 막 그런 것도 좀 남아있습니다. 이런 용태도 있다는 거 한번 알고 계시고요. 요거는 이제 당뇨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감염이 있다가 그때는 여기 절개도 해갖고 안에 배농도 시키고 배농 끝난 다음에는 이런 피부 이식도 하고 죽은 발가락은 이제 절단도 하고 하는데 감염이 있던 분들 부위에서는 이렇게 흉터가 좀 넓게 남아요. 폭이 넓게 여기도 이렇게 넓게. 그리고 피부 이식은 그냥 딱 보면 아 피부 이식한 부위구나. 마찬가지로 피판 이식한 부위도 딱 보면 아 피판 이식을 한 부위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흉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절단을 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아파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마치 뭐 스테로이드 맞은 것처럼 막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상처가 아물면서 이제 뭐 꺼지도 되고 소독약도 바르고 위에 뭐도 붙이고 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피부염 생긴 겁니다. 피부염 감염도 있으면서 피부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불구시름하고 가렵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시간이 피부 질환도 낫고 감염도 나아야 피부 색깔도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통증이라든가 가려움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흉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이었는데 수술 부위에 흉터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나일론을 했을 때 그리고 테이프로 붙였을 때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또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워터바이오 스킨이나 아니면 스킨본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